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에 많은 손님이 타 계시거든요. 우리 손님 좀 흔들면서 가겠습니다. 버스 보세요.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앞부분보다. 왜 가라앉았을까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을 두 그릇씩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뒤가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 차에 계신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아침 두 그릇 드셨나요? 자, 지금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은 이유는요. 뒤에는 수상 엔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엔진의 무게 때문에 뒷부분이 조금 더 가라앉았고요. 지금 물의 잠긴 깊이 1m 20이에요. 우리 바퀴에서 조금 더, 뒤에 바퀴 조금 더 올라왔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차는요, 차에 물의 잠긴 깊이 1m 20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가고 있죠? 뒤에 부분 보세요. 지금, 포글포글 물불을 치고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저희 우리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기 준비합니다. 우리 안전벨트 풀으셨던 분들 다시 안전벨트고요. 저희 육상으로 올라가기 준비하겠습니다. 산 연천봉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시면서 태양 떠오르는 걸 보려면 낮에 일어나야 될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아침 일찍 임금님 나 왕이야 늦게 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수륩기 양경서 타신 이 일대가 2010년도에 세계대 백제전을 하기 위한 주 무대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시원한 데 들어가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전반적인 구경을 한번 설계도 한번 보시고 실제 제안전을 잠깐 보시고 특별한 이동을 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 다 이제 무료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택되셔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잖아요. 진짜 사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단체 사진 한번 찍게 이쪽에서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단체 사진은 오늘 한 컷, 내일 한 컷 찍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잡고, 이거 잡아, 이거 잡고. 왜 안 보시고? 너무 눈앞이 안 보이는데. 앉아도 되겠다, 앉아가 잡아. 놓고. 가운데 노래? 가운데 놓고. 그래, 막 맞아, 그럼 내려. 정열이 이리 와. 정열이. 계속 하나 좀 좋아야지. 얼굴이 차이. 파이팅! 파이팅!
플러스 정연이 가치와 이쪽에서 타셨는데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93년도에 공중 부여 입산이 백제 문화권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7년에 걸쳐서 총 6,904억 약 7천억을 들여서 여기 동남성의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있는 여권문화관 그리고 재현천이라고 해서 약 83만 천을 위해서 재현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문화대청 아시죠? 문화대청 산하에 유은장 국립대학교가 우리 부여에 하나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해서 이 학교는 문화재 관련 최고의 정보인력을 형성하는 문화재 발굴, 보존, 전통 건축 하는 교육 연구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백제 700년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역사 문화관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다 다나도 보고 다 갈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가고 나면 여기에다가 아마 문자왕이 살았던 백제의 궁궐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다. 추정입니다. 추정에서 여기에다가 재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의사왕이 살았던 궁궐 터는 이따가 실사하시고 주소사 밑에 있어요. 아시겠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진짜 현장에다가 만들어 놓는 걸 복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진짜 왕궁터가 아니죠. 아닌 곳에다가 만들어 놓는 걸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현천을 보러 나가실 겁니다. 자, 잠깐만.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통일한 나라가 없는 나라죠? 통일하여. 그래서 그 때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해요. 자, 고구려는, 그래서 신라는 1000년 있었고요. 고구려는 정확하게 705년 있었어요. 700년 앞둡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우리 백제는 몇 년이었어요.
몰라요.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할 때 538년에서 600년 사이 천도한 왕이 누구죠? 성왕. 성왕 때에 만든 절이다. 근데 그때 절 이름은 모르지만 백제가 멸망할 때 수도안이 일출주야로 불바다가 되고 금마강이 일출주야로 피바다가 되도록 신라와 금나라 나당연합으로 사회 교육되는 데 다 타버렸던 절이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 여기에 다시 정림사라고 하는 절이 크게 중창이 되면서 저 탑 뒤에 기와 건물 보이시나요? 네. 저기 안에 고려시대 돌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때 절 이름이 정림사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에 우리 장학연 선생님 아세요? 네. 여러분들처럼 수업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장학연 선생님도 주열에 답사 오셨어요. 답사 오시고 나서는 여유당 전서 그분의 책에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저 탑을 이렇게 답사하시고는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핸드폰으로 글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면 나장전 학생의 청사자가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글을 저 탑 그래서 도착을 두번 때까지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수성과의 사랑하는 불쌍이려고 세운 탑 성
있으니까 백대가 멸망하고 저 석탄만 가슴에 소정방에 자랑하는 글이 새겨지고 어? 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있던 자리에 통일신라 지나고 고려시대 때 이 돌부처님을 만들면서 그때의 절 이름이 정림사다. 그래서 백제 때도 정림사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정림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정확한 고고학 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여기 정림사가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저 탑을 얘기할 때는 고려시대 정림사라고 하는 절 터에 있는 백제의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백제와 고려시대의 석굴 보셨고요. 이제 박물관에 올라가시면 시원하게 정림사지라고 부르게 된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이 어딘가에서 나온 기와 글자가 쓰여지는 기화조각도 눈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출토된 유물도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체험을 하시고 저기 아까 내표소 앞에 정문에서 2시 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박물관 쪽으로 이동할게요. 네.